오돌이 썰툰.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밤마다 한 명씩이나 아니면 여러 명 있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수가 적고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같은 취미를 가진 반 친구 두세 명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거나 같은 반이라 말 섞는 정도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 3명은 저랑 같은 중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반배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배정이란 게 1년 동안 좋던 싫던 같은 반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착하고 순한 애들만 반에 걸렸으면 했습니다. 더더욱이 친화력이 좋다거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했죠. 개학날 제가 배정된 학교에 배정된 반으로 들어가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1진이라는 1진은 모조리 몰려있고, 심지어는 입학 첫날인데도 풀메이크업에 치마를 줄이고 오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애들은 대부분 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큰일 났네. 반배정 망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리에 앉으니 친구들이 한둘씩 나타나더군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랑 성격이 맞을 것 같다거나 착할 것 같다는 친구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초등학교 때 놀았다거나 덤벼들어 있고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미용학교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첫날부터 다 메이크업 옷에 메이크업 패딩, 가디건. 한 가지 다행인 건 저랑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두세 명 있어서 그래도 아는 체 해주더라고요. 입학 첫날 학교에 가면 대략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할까? 누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서 말을 걸어야 할까?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날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 외에는 한 명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군요. 제가 말을 걸기도 매우 겁나서 저도 말을 아무에게도 걸지 못했습니다. 여자애들에게 말을 걸기 힘드니 남자애들이라도 말을 걸고 싶다고 해도 첫날부터 모르는 남자애에게 말을 걸 용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요? 반배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인터넷에서 친화력 좋게 말하는 법 같은 것도 보고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 말투도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된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입학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급식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학기 새 친구를 사귈 때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웃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섞어보면 잘 맞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수 있답니다. 제보자님은 이 과정을 아예 안 하셔서 아직까지 친구를 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제보자님의 매력을 대화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금방 친구가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